뒤에 보이는 3세대 미니 차량이랑 조금 배기음을 한번 비교해서 찍어볼까 하고 왔어요. 사실상 뭐 마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차량인데도 둘 다 해치백 서드카라는 점에서, 그리고 저기 보이는 미니도 두고같이 팔고예요. 그래서 저것도 그 당시에 차량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리고 S는 아니에요. 정말 1.5 3기통 터보 엔진으로 하고 있어요. 배기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왔어요. 일단 차 소개 조금 들리자면, 뭐 4기통이라서 배기음이 뭐 고음이 나고 뭐 되게 멋있는 소리가 나진 않아요.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조금 가보시면은 뭐 나름 AMG 마크를 다니는 차량답게 이렇게 뭐 4개가 있는데, 사실은 그냥 하나만 있어요. 사실은 하나만 있어요. 뻥입니다. 그냥 팀만 저렇게 모양돼서 만들어 놨고요. 요거 일단은 NCA 차량부터 그냥 정차 상태에서 RPM 높여서 좀 찍어볼 건데요. 요게 아마 제가 기억 아마 주차 모드 상태에서는, 그러니까 P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아마 4000rpm까지밖에 엔진이 안 돌아갈 거예요. 뭐 예열은 미리 해놨고요. 요거 좀 먼저 AM 차량 먼저 좀 촬영을 해볼게요. 많이 차이가 나지만, 이제 같은 해치백이고, 또 이제 차를 재밌게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차량이라서 JCW를 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일단 뭐 아쉽게 베일한들 위에 조금 낮아요. 1.5 3기통 엔진인데, 예전에 이 차를 잠깐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, 저도 이제 배기음이 아주 재밌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비교해 보시라고 일단 영상에 담아볼게요.
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